국민 간식 치느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킨 사랑은 정말 대단한데요.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치킨에서 쏟아져 나온 구더기입니다. 혹시 지금 뭘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잠깐만 흐린 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식집에서 포장해온 치킨 속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. 사진을 보면 치킨 안에 구더기로 보이는 하얀 이물질이 수십 개나 박혀 있는데요. 글쓴이는 친구가 24시간 영업하는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직접 치킨을 구입해서 가져왔는데 닭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뭔가가 후두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썩은 냄새가 진동해 자세히 보니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채로 닭을 튀긴 거였다는 주장인데요. 이 글쓴이는 해당 업소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라 분식과 치킨을 같이 판매하는 곳이라며 이후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직접 치킨을 산 친구가 구청 담당자에게도 사진을 보냈고 혹시 증거물로 보낼 일이 생길지 몰라서 치킨 또한 잘 밀봉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누리꾼들은 트라우마 생기겠다. 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각. 초벌로 튀긴 닭을 상온 보관하며 파는 듯 요즘 날씨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